네, 이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왓츠업 시간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자 오늘 시장 고문님이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네. 반등했습니다. 아, 뭐 3대지수가 전부 올라가진 않았지만 약간 아, 20% 아쉽지만 그래도 네. S&P 500지수와 다우가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. 자 오늘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중요했죠. 굉장히 중요했죠. 네. 뭐 통화 긴축하는 여건이 안 됐다고 아주 딱 단언적으로 네. 얘기를 해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에 대한 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아직도 인플레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 두드러지게 높지만. 완만하게 될 때까지는 수개월 걸릴 것이다. 이거 일시적이다 그러다가 수개월.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렇지만 하여튼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. 일단 물가 지금 상승의 원인을 세 가지로 봤더라고요. 네네. 기저효과, 그다음에 공급망의 병목 현상, 그리고 서비스 수요 증가.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들 했는데 네. 어저께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평소에 우리가 듣지 못하던 얘기가 세 개가 나왔어요. 뭐죠? 첫 번째가 뭐냐면 하원 의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거 심상치 않다.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이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언젠가 지나갈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에 따른 퍼펙트 스톰이다. 이 잘 안 쓰던 용어를 제롬 파월이 어저께 썼습니다. 네. 퍼펙트 스톰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뭐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진짜 거대한 위험을 갖고 온다는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면은 지금 뭐 자동차나 주택이나 뭐 등등등 반도체들을 봤을 때 네.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다 통제가 가능한데 이게 섞여서 이렇게 높이 올라오고 있다. 이런 말들이 하는데 어저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왔잖아요. 네네. 또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요. 중고차 가격이 드디어 꺾였습니다. 그런가요? 네, 등등의 이제 뒷받침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이제 의회 의원들이, 하원 의원들이 질문합니다. 추가적 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, 추가적 진전이 뭡니까? 그러니까요. 그거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랬더니, 이런 얘기를 해요. 정확히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. 네. 네. 근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왜냐면, 숫자를 얘기하면 그게 목표가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거에 시장이 확 도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서 매우 광범위하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어서 지금 뭐 딱 이거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에 대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에 대한 광범위한 지금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저는 이거를 뭐 중요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.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 충분히 알려주겠다. 보기스 주겠다. 아까 네. 나왔었죠. 이 말은요. 제가 해석은 이렇습니다.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이 주요 주제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.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뭐 진짜 선물 랠리에 대한 지금 자랑은 싹 깔아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이것을 이제 소화를 하느냐는. 여기에 플러스 실적이 뭐 이제 나와주는 지금 어닝 시즌이기 그쵸. 때문에 두 개가 합쳐지면은 굉장히 뭐 좋은 그런 출발들을 갈 수 있다고 보여져서 진짜 이제 이렇게 완화 기조를 오래 갖고 간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은 사실 부담은 부담이에요. 그러니까요. 예,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바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.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 시간 이 순간. 미국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도약대를 한 칸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롬 파월의 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자 일단은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약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. 그게 시장에 바로 반응이 나타났고요. 네. 자, 오늘 뭐 저도 아까 말씀 살짝 드렸지만 헷갈렸습니다. 오늘이 목요일인데 금융통화위원회 그럼요, 우리 한국은행 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잖아요. 네. 오늘 미국의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뭐 내일도 또 파월 의장의 증언이 상원의 의장 증언이 있지만 네. 한국은행은 어떻게 좀 반응할지 오늘 어떤 이야기 나올 거라고 사실은 약간 뭐 예상해 우리가 해볼까요?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을 뭐 기대들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. 긴축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나오더라도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뭐 세밀히 뭐 보겠다. 물론 뭐 기준금리는 뭐 만장일치로
이제 통과가 될 거고 동결이 될 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8월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귀뜸이 나오는 부분.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그 정보를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이번 금통의 이제 시장의 반응이었지만 그러니까요. 굉장히 좀 싱겁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파적인 분들이 몇 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느냐는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. 네네. 한 분 정도가 총대를 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뭐 소수 의견이 좀 나올 것이다. 그게 어느 정도의 비율일지를 체크를 해볼 게 오늘 주요 금통위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.